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인생은 한방이라는 말을 보통 언제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로또를 사러 갈 때 그런 마음을 품고 가죠. 아니면 코인떡. 그런데 이처럼 야생의 동물 중에서는 정말로 단 한순간 단 한 번의 싸움에 일생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투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 물범인데요. 몸길이 5.8m에 몸무게 4톤까지도 나가는 이 동물은 자신의 천적인 백상아리보다도 거대하며 수컷 향유고래를 제외한 바다 최강의 사냥꾼인 범고래마저도 혼자서는 사냥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강한 동물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하마나 코뿔소 같은 동물의 덩치에 코웃음 칠 정도이며 고래를 제외한 해양 포유류 중 가장 거대한 이들입니다. 그런 만큼 이들에게 머리를 물리기라도 하는 날엔 과자가 바사삭 부서져 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요. 수컷 코끼리 물범들은 무엇 때문에 그리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며 이런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끼리 물범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코끼리 물범은 북아메리카 북태평양 해안과 남극해에 분포하는 식용목 최대의 동물입니다. 코끼리 물범은 북방 코끼리 물범과 더 거대한 남방 코끼리 물범으로 나뉘는데요. 수컷 기준으로 북방종이 몸길이 4.8m에 2.5톤, 남방종이 몸길이 5.8m에 4톤까지나 나갑니다. 몸길이 6m가 넘는 최대급의 백상아리가 아무리 커도 2톤이 될락말락 하는 것을 보면 남방 코끼리 물범의 덩치는 확실히 백상아리를 능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형 세단 두 개를 합친 정도의 엄청난 덩치인 셈이죠. 워낙 덩치가 크기에 단독으로 사냥하는 백상아리도 이들을 잡을 때는 단번에 목숨을 끊지 못합니다. 대신 고래 사체조차도 덥석덥석 뜯어먹을 수 있는 큰 턱과 날카로운 이빨로 코끼리 물범을 물어 출혈을 시키고 힘이 빠지면 그제서야 다가와 식사를 즐기는데요. 범고래들의 경우는 상어들의 것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없기에 거대한 수컷 코끼리 물범을 단독으로 사냥하지 않고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사냥한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들 중에서도 덩치가 큰 편인 사람들이 100kg을 넘기는데 남방 코끼리 물범 수컷은 무려 4톤의 덩치를 자랑합니다. 몸무게가 40배나 차이 나니 이들에게 사람 같은 것은 작은 생선 한 마리나 다름없는 존재일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다이버가 인사를 한다고 손을 흔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를 위협으로 착각한 거대 수컷 상체 코끼리 물범은 30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턱으로 다이버의 팔을 물어버렸는데요. 이후로도 코끼리 물범은 계속해서 다이버에게 달려들었고 다행히 다이버가 물러나자 수컷 코끼리 물범 또한 공격을 그만두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코끼리 물범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감각기관이 모여있는 수컷 코끼리 물범의 코를 때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물속에서는 주먹을 뻗어봤자 물의 밀도 때문에 큰 위력을 내기 어려워 호신용으로 칼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속이 아닌 밖에서는 어떨까요? 코끼리 물범들이 뚱뚱해서 들릴 것이라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상에서 이들을 야올렸다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수컷 코끼리 물범들은 특히 사납고 폭력적인데 이들은 거구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이들이 꿈틀꿈틀 기어오는 게 더 빠르다고 하니 놀라운 사실인데요. 물속에서도 이들은 어지간한 고래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잠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속에서 최대 80분 동안 잠수할 수 있으며 최고 수심 1500m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덩치로만 보면 다른 해양 포유류 동물은 물론 중소형 상어까지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작은 먹이를 먹는데요. 문어나 오징어 같은 두 종류 물고기가 이들의 주식 입니다. 수컷 코끼리 물범의 처절한 싸움. 수컷에 비하면 암컷 코끼리 물범의 몸 길이는 2.5m에서 3m에 400kg에서 900kg 정도로 훨씬 작은데요. 수컷은 짝짓기 상대를 찾기 위해 자주 암컷들을 찾아다니는데 둘의 무게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수컷에게 암컷이 깔려 복상사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코를 마치 코끼리처럼 늘어뜨리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날 듯한 입김을 내뿜으며 포효하고 있는 우두머리 수컷. 이 무리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녀석은 넘쳐나는 정력으로 20마리에서 60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며 틈만 나면 그 짓을 하러 돌아다니느라 바쁜데요. 코끼리 물범들 중에도 뭔가 한번 해보려고 돌아다니는 경쟁자 수컷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곧 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도전자는 이를 잘 알고 있다는 듯
대담하게도 곧장 우두머리 앞으로 다가가 몸을 크게 일으켜 세우고 주먹코를 부풀려 큰 소리로 왕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이나 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도전자는 이 순간을 위해 피나는 수련을 해왔습니다. 단 한 번의 대결로 인해 일생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승리하면 50마리가 넘는 암컷을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 또한 이 시건방진 도전자를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듯 거대한 몸을 한껏 들어올렸다가 가슴으로 땅을 쿵 하고 내리치며 바닥을 울리는 진동으로 도전자를 겁주고 있는데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둘은 결국 피를 보는 육탄전에 돌입하고야 맙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수컷은 입을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에 온몸에 체중을 실어 강하게 내리십니다. 젊은 수컷의 혼신의 힘을 담은 일격도 엄청난 내구력의 왕에겐 큰 피해를 주지 못했는데요. 왕 또한 온몸에 체중을 실어 젊은 수컷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두 헤비급 챔피언들은 두터운 가죽과 지방층을 가지고 있어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지독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공격 도중 목에 구멍이 날 수도 있으며 얼굴이 찢기면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허세를 떨며 서로 상대방에게 포기하라고 하고 있지만 싸움이 반복될수록 눈뜨고 보기 힘든 처절한 장면이 이어지며 양쪽 다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끼리 물범 스컷의 늘어진 코는 예민한 신경이 모여있는 약점입니다. 어떤 곳을 공격받아도 끄떡도 없던 왕은 코를 다치자 크게 당황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로운 왕이 무리의 우두머리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왕이 된 이 젊은 스컷은 과연 권력의 유혹을 이겨내고 무리를 평화롭게 이끌 수 있을까요? 싸움 대신 서열을 가리는 방법을 찾아낸 스컷 코끼리 물범들의 지혜, 힘이 곧 권력인 야생에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제 왕이 된 수컷은 50마리가 넘는 무리 내의 모든 암컷들을 찾아다니며 틈만 나면 달라붙어 짝짓기를 시도할 텐데요. 이 녀석의 치세 또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리 오래 가기 힘들 겁니다.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코끼리 물범 스컷은 수많은 도전자들을 물리치며 왕좌를 지켜내야만 하는데요. 한 시간에 한 놈씩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할 정도입니다. 싸움을 반복하느라 왕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이 기간 동안 최대 몸무게가 40%까지나 줄어듭니다. 도전자들은 갈수록 유리해지는 반면 왕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갈수록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 때문에 전체 무리 중에서 암컷들과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것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두머리 수컷 외에 서열이 중간 정도에 있는 수컷들은 자신의 서열에 따라 적절하게 다른 수컷들의 도전에 대응하는데요. TV에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들이 무식하게 매일 육탄전을 치고 받는 것처럼 묘사될 때가 많지만 싸움에서 지는 순간 목숨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끼리 물범들은 생각보다 지혜로운 행동을 보입니다. 코끼리 물범 스컷들의 싸움에 관해 연구한 산타크루즈 소재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코끼리 물범 스컷들 중 실제로 몸을 부딪혀가며 격렬하게 싸우는 경우는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서로 싸울 때 내는 소리를 녹음한 후 분석했는데요. 그랬더니 수컷들은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수컷이 내는 소리에는 위협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수컷이 내는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크고 강한 상대인지 싸울 의사가 있는지 소리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죠. 대체로 몸집이 더 큰 수컷이 그만큼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실제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부상을 입은 위험 없이 어느 정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죠. 백상아리들 또한 서로 충돌이 발생할 때 대부분 실제로 싸우지 않고 덩치가 더 작은 쪽이 물러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코끼리 물범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가 상대방의 목숨을 끊어놓을 강력한 무기를 가진 이런 큰 동물들은 나름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든 얍삽한 방법으로 뒤통수를 치려는 놈들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우두머리 수컷 코끼리 물범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 이때를 노려 암컷들과 도둑 짝짓기를 하려는 수컷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 들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수컷 코끼리 물범들도 짝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포기하고 일광욕만 즐기다 총각으로 늙어가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저를 보는 듯하네요.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